대해서 볼게요. 첫 번째로 면역문의 이름은 네이버 로그인이 되겠죠. 면역문을 실행할 때에는 저희가 두 가지 값을 불러올 건데요. 첫 번째는 아이디를 불러오고 두 번째는 패스워드를 불러올 건데 두 가지 값은 모두 스트링의 데이터 형식으로 불러올 겁니다.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저기 유저 폼에서 입력한 값을 그대로 불러오게 되겠죠. 그래서 면역문을 실행하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 my url의 값은 저희가 아까 보셨던 네이버 웹페이지에 로그인을 하기 위한 페이지 주소 있죠. 그 페이지 주소를 이렇게 불러올 거고요. 이 myurl을 바탕으로 my browser라는 새로운 인터넷 익스플로어 창을 잡아줄 겁니다. 그 위에도 제가 my browser의 몇 가지 속성을 잡아줬는데요. 첫 번째는 silent 값을 참으로 잡아줌으로 통해서 인터넷 익스플로어에서 나타나는 기타 팝업이라던가 소리 값을 무금으로 설정해 줄 거고요. 두 번째로는 비저블을 트루로 잡아줬는데 이 비저블을 트루로 하게 되면은 이 인터넷 익스플로어 창이 보이게 되고요. 이 비저블 값을 팔스로 잡아주시게 되면은 인터넷 창이 숨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트 값을 통해서 저희가 입력한 my url 이 인터넷 익스플로어 창을 잡아준 다음에 사일런트 값을 참으로 해주고요. 보이는 값을 참으로 한 다음에 myurl이라는 값 저희가 입력한 이 네이버 로그인을 하기 위한 웹페이지 주소가 있겠죠. 웹페이지 주소로 이동을 하세요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실행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인터넷 페이지가 나타나게 되고요. 저희가 입력한 URL 값, 즉 네이버 로그인을 하기 위한 웹페이지 주소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방금 입력한 명령문인 웨이트 브라우저를 실행해 줄 건데요. 웨이트 브라우저는 실행한 인터넷 익스플로어 창이 준비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명령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방금 실행한 인터넷 익스플로어 창은 이 코드 내에서 네이버 로그인이라는 코드 내에서 my browser라는 변수로 규정을 해서 여기에서 셋을 통해서 새로운 인터넷 익스플로어 창을 불러서 할당해 줬습니다. 그래서 my browser라는 변수를 이 값으로 입력해 주게 되면은 현재 떠 있는 네이버 로그인을 위한 인터넷 익스플로어 창이 값으로 입력되면서 이 창이 준비가 될 때까지 wait browser라는 명령문을 통해서 빙글빙글 돌다가 준비가 되면은 1초를 기다리고 그 다음 코드로 실행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 1초를 기다리는 이유는 이게 인터넷 창이 실행이 되면은 모든 인터넷 창에는 HTML이라는 언어가 있는데요. 이 언어 값을 불러오는 게 VBA에는 이 인터넷 창이 준비가 돼도 바로 불러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1초 정도를 기다려줘야지 HTML 언어가 동기화가 되면서 저희가 웹페이지가 준비가 되면은 웹페이지 안에 있는 HTML의 문서 값을 불러올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인터넷 창이 준비가 되면은 이렇게 창이 있겠죠? 준비가 되면은 이 창에서 HTML 언어를 불러올 건데요. 그 HTML 언어를 불러올 도큐멘트 문서 값은 HTMLDOC라는 변수로 설정을 해서 my browser 도큐멘트를 불러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HTML 도큐멘트는 이 인터넷 창에서 입력된 HTML 언어가 길게 있겠죠? 길게 입력된 HTML 언어를 이런 식으로 문서로 불러올 겁니다. 이 문서가 바로 HTMLDOC가 되겠고요. 이 도큐먼트에서 저희가 아까 인터넷 창에서 아이디를 입력하기 위한 텍스트 박스의 아이디는 아이디고요. 비밀번호를 입력하기 위한 텍스트 박스 아이디는 패스워드라고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HTML 도큐먼트라는 이 문서에서 getElementById를 통해서 아이디인 값을 찾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서 중에서 아이디가 아이디인 것의 값은 바로 저희가 인터넷 창에서 이렇게 인터넷 창에서 로그인을 하기 위해 아이디를 입력하는 이 컨트롤이 되겠죠. 그쵸? 이 텍스트 박스가 되겠죠. 그래서 HTML 도큐먼트에서 아이디 값이 아이디인 것을 찾게 되면은
그 값을 txt id로 설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txt id는 id를 입력하는 텍스트 박스가 될 거고요. 그 텍스트 박스의 값을 저희가 불러온 로그인 아이디, 이 스트링 값을 여기 넣어줄 거예요. 그쵸? 그래서 텍스트 박스 아이디의 밸류를 로그인 아이디로 설정해 줄 거고요. 마찬가지로 텍스트 박스 패스워드는 HTML 도큐멘트가 길게 있으면은 그 중에 아이디가 패스워드인 것을 찾아서, 그쵸? 그 찾은 것을 txtpw로 설정을 한 다음에 그 txtpw의 경우에는 웹페이지에서 빌1을 입력하는 텍스트 박스가 되겠죠. 그 텍스트 박스의 밸류를 로그인 패스워드, 저희가 불러온 빌1 값을 설정해 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웹페이지에서 아이디와 빌1을 입력을 했으면은 최종적으로는 로그인을 하기 위한 버튼을 클릭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버튼을 찾아 줄 건데요. 버튼을 찾기 위해서는 HTML 도큐먼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파란색으로 볼게요. 도큐먼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버튼을 찾기 위해서는 클래스를 봐야 되고, 그 다음으로 타입을 볼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도큐먼트 중에서, HTML 도큐먼트 중에서 이번에는 엘레먼트를 아이디로 보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 이름으로 btn 글로벌, 아까 봤던 클래스 이름 있죠? 클래스 이름이 btn 글로벌인 걸 찾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이 html 도큐먼트 중에서 클래스 이름이 btn 글로벌인 것이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러면은 클래스 이름이 btn 글로벌인 여러 개의 값들 중에서 그 값의 타입이 서브밋이면은, 버튼 글로벌인 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값의 타입이 서브밋인 게 있으면은 그 버튼이 바로 로그인을 하기 위한 버튼이 되겠죠. 그 버튼을 찾게 되면은 그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라 라는 명령문을 실행해 줄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 버튼을 찾게 되면은 그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바로 ext4를 통해서 이 forEach 함수를 나가 줄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마지막으로는 에러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에러 처리의 경우에는 지금 이미 강의가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간단하게 상단에 있는 onErrorGoToErrorClear라는 코드에서 앞에 따옴표를 지워줘서 주석을 제거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에러 처리를 하는구나 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onError, 에러가 나게 되면은 goToErrorClear로 가는데 ErrorClear는 하단에 있는 이곳으로 넘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셨으면은 간단하게 위에 My URL 있는 곳에 컷을 이동해서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키보드 F9키를 눌러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유저 폼으로 넘어가 줄게요. 유저 폼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폼이 있고요. 여기에서 아무 곳이나 버튼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유저 폼 안에 있는 코드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이번에 실행할 코드의 경우에는 네이버를 위한 로그인 코드이기 때문에 버튼 네이버를 클릭할 때 실행하면 되겠죠. 그럼 버튼 네이버를 클릭할 때 이 get id password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전에 만들어 놨던 메시지 박스를 띄워주는 명령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주석 처리를 해서 지워주시고요. 이번에는 대체해서 네이버 로그인이라는 명령문을 적어주시고요. 띄어쓰기 하시게 되면은 이 명령문을 실행하기 위한 변수로 들어올 값을 넣어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로그인 아이디의 경우에는 유저 폼에서 위에 텍스트 아이디의 밸류가 되겠고요. 빌번의 경우에는 위에 텍스트 패스워드의 밸류가 되겠죠.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의 경우에는 이전 강의를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입력하셨으면은 유저 폼으로 돌아오신 다음에 실행을 해 줄게요. 유저 폼에서 네이버 로그인을 클릭하시고요. 여러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신 다음에 네이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멈추면서 코드가 실행이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키보드 F8키 누르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F8키 누르면서 이 코드를 하나하나 실행해 볼게요. 첫 번째로 현재 URL은 빈칸이었다가
F8키 누르시게 되면은 저희가 넘어갈 URL은 네이버 로그인 리뷰형 웹페이지로 설정이 됐고요. 그 다음으로 마이 브라우저는 새로운 인터넷 익스플로어 창으로 할당해 줄 겁니다. 그리고 마이 브라우저의 사일런트를 창값으로 그리고 보이는 값을 창값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익스플로어 창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입력한 웹페이지 주소로 내비게이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웨이트 브라우저 코드를 실행할 건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넘어가게 되겠죠. 웨이트 브라우저 넘어오신 다음에 브라우저가 바쁘거나 또는 준비 상태가 사가 아닐 때에는 루프를 돌겠지만 현재는 준비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쵸? 넘어간 다음에 1초를 기다려 줄게요. 그리고 코드를 마친 다음에 다음 코드로 넘어오시고요. 그 다음 코드에서는 현재 실행된 마이 브라우저의 문서를 HTML 도큐멘트로 할당해 줄 거고요. 그러면은 웹페이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안에는 HTML 문서가 길게 작성이 됐겠죠. 그 문서 중에서 저희가 아이들이 입력할 이 텍스트 박스 컨트롤의 아이디는 아이디가 되겠고요. 그쵸? 패스워드 입력하는 텍스트 박스의 아이디는 PW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HTML 도큐먼트가 있으면은 그 문서 중에서 아이디를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를 찾아서 텍스트 아이디로 설정한 다음에 거기에 값을 로그인 아이디로 잡아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어진 게 보이시죠? 똑같이 마찬가지로 TXT PW를 찾아서 거기에 값을 비밀번호로 넣어줄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HTML 문서 중에서 BTN 글로벌로 된 클래스를 찾은 다음에 그 찾은 값 중에 타입이 서브밋으로 되어 있으면은 그 로그인을 클릭할 거예요. 클릭한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로그인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이 완료가 됐으면은 엑시트를 통해서 포문을 나가주시고요. 별도의 에러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문이 종료가 될 겁니다. 그리고 명령문이 끝나게 되면은 다시 유저 포문으로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 단계 넘어가게 되겠죠. 그럼 보시면 현재 엑셀에 이렇게 유저 포문이 떠 있는데 언로드 미를 통해서 이 창을 닫아주시고요. 엔드 서버로 종료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 로그인 유저 폼을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만든 코드를 바탕으로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음이나 구글도 마찬가지로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저희 오빠도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다음 로그인을 위한 코드 전문을 담아놨으니까 저희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구글의 경우에는 네이버나 다음과는 형식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후에 구글 로그인을 위한 코드 전문도 담아서 강의를 준비해 드릴게요. 이번 강의가 도움되었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아래 댓글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